네, 다음은 체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연기금 그동안에 좀 매수하는 모습 가운데서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보죠. 네, 일단은 제가 뭐 지수는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단은 2150, 상단은 225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런데 2250을 돌파를 못하면서 예, 뭐 지금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일단 저도 뭐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0월 달 들어서 수급을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단기적인 성향일지 아니면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봐야 되지만은, 일단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 지금 12일인데, 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뭐 이런 거 빼면은 오거래일밖에 지금 어제까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들어서 약 8,400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 들어서는 약 2,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큰 폭은 아니지만은 계속 매도 관점을 취했던 그동안의 9월까지를 보면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기 바닥이라고 지금 지수대가 뭐 확신하기는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 일단은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강하게 뭐 상승을 안 시키고 일부러 지금 눌러놓고 포지션 등을 이용해서 좀 눌러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외국인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지수를 띄우면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위로 강력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이제 뭐 지수하고 상승하고 매수 수급하고 같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틀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지만은 뭐 지금 단기적인 애들이죠. 유럽이나 뭐 영국계 헤지펀드 등에서는 계속 매도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변화의 조짐은 역시 유럽계의 뭐 장기 투자하는 애들, 연기금 등으로 좀볼수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매수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득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매수가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2250 지금 돌파 못했다고 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도 뭐 보수적으로 보지만은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선물 매수로 같이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지수대에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역시 조금 매수를 관점에서 좀 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550대가 저번에 8월 달에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좀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4분기 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2550대에 있는 썩은 매물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단은 돌파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600대까지는 돌파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수의 바닥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결국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바닥 그 근처가 오기 전에는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 좀 비관적으로 좀 본다기보다는 지금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 추세는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온다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입장을 좀 바꿔보려는 입장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뭐 분할 매수 관점은 조금 유효하지 않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 2, 3위 주들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대형주들은 좀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매물도 많이 나오고 아직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포인트 빠졌지만은 뭐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7, 8포인트, 5, 6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역시 그런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최현주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건 아닌데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비쳐 주시네요. 이유인즉슨 외국계 연기금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수급 주체들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각 여기에서 좀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내년 2월 쯤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의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전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40년 78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폐배터리 이렇게 시장이 확 꺾이기 전에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종목군인데 여전히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배터리 제조 회사 외에 뭐 폐배터리 사업에 경쟁적으로 뭐 그런 업종이 아닌데도 다들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에는 약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까지는 약 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고 2040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약 78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 때문인데요.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 시 보조금을 적용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광물과 부품 등을 미국에서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미국에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광물을 추출하면은 미국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030년서부터는 2차 전지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뭐 코스모화,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 3대장을 좀 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0일선 지지를 아직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좀 마무리돼가는 구간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성일하이텍을 보면은 역시 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단의 이탈의 움직임은 그렇게 뭐 좀 커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세비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고 이 업종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이랑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앞으로 주가 상승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추천주입니다. 오늘 최현재 전문가 가져온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네요. 어제도 코아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대비로 개별 뉴스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선방합니다. 오스코텍도 어제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갖고 왔고요. 지금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지금 지난 8월에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8월달 후반에 갑자기 갭으로 8월 29일 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그런데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뭐 역시 회사 측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 계속적으로 뭐 늘려나갈 것이고 뭐 그런 용도에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역 이제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고형암 치료제가 23년 1분기에 글로벌 임상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자체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4개인데 뭐 6개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갭 메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상승은 좀 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7,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달 유증으로 인한 하락, 그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 지금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오스코텍이었고요.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